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MD피트 이제 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시험도 고생하셨습니다. 보셨고 너무너무 고생 많은 아유,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일단은 노고와 수고해. 그치. 자,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결과와 또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의대 편입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각자 선생님들 소개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네, 사진 보이시죠? 네, 자, 너무 젊게 화학부터 나왔어. 얘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화학 강의하고 있는 김홍영입니다. 강의는 이제 한 15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MDP 수업을 한 13년 정도 해왔고 중간중간에 편입도 한 3년 또 최근에 또한 3년 한 6년 정도 진행하고 아, 이제 오래되셨네. 많이 했죠. 이것저것. 그리고 지금은 김영 편입에서 이제 다시 의학계열 전문 강의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우선 반갑습니다. 자, 네, 생물. 반갑습니다.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저는 이제 2010년부터 메가 MD에서 그때 봤지 우리가. 그치. 그때 저 날씬했는데. 오래됐다. 날씬했는데. 날씬했어. 진짜야. 날씬했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메가 MD에서 MDP 강의를 이제 쭉 했었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김영 편입에서 이제 의대 편입 전문 강의를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그렇죠. 유사성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뭐랄까 MDP 준비하는 학생들을 누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춤식 정보를 드리고자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윤관식이고요. 피트 유기화학을 강의했죠. 시기고요. 피트 유기화학 강의했고 사실 뭐 피트 유기화학을 뭐 1회 피트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뭐그 이전에는 의대 편입을 또 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대 편입 때의 경험 그리고 이제 피트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됐던 이 편입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녹여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의대 편입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고 이제 남은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피트 쪽 그리고 MD 쪽 학생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제도에 대한 특징과 그 허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편입에 대한 지식도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버무리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에 또이 자리에 모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인사했으니까. 자, 이제 의대 편입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도 뭐 굳이 뭐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MDP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하지만 지금 8월이고 사실 편입이라는 건 이제 연말 혹은 1월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90, 10일, 12, 넉 달이 있어요. 근데 이넉 달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대 편입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전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세한 얘기 이제 과목별로 얘기해 주시겠지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MDP에 대비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조금 더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봤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거고 시험을 잘본 친구분들에게도 역시 PT만이 아니라 약대만이 아니라 의사가 될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거창한 새로운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서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물 동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예, 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유 되겠어 학생들은 그죠?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준비를 해왔다. 그 여러분들은 4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뭐 1년 4개월 이상일 수도 있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의 타이틀에 속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과목 뭐 생물이면 생물 뭐 화학이면 화학 물어보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고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시험의 트렌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의대 편입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물론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더 적은 대학도 있고
더 많은 대학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한 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막연하게 아 생물 그거 1년 동안 내가 제가 피똥싸게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격한테요. 와 정말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근데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이야. 피트 시험 범위와 유사한 거예요? 공부한 양과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범위는 일단 피트에서는 명목적으로는 일반 생물학을 그 타이틀을 걸었지만 아.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 학생들 다 아시거든. 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실제 특정 파트에 대한 전공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다. 이미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뭐 특히나 더 붙는 것이 많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배웠던 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이 4개월 남았다. 아 이게 뭐 되겠어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놔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로. 맞아. 아까워요. 여러분 진짜. 자 일단 뭐 화학 홍영쌤도 얘기 한번 해볼래요? 그렇죠. 지금 8월 14일 날 이렇게 시험이 끝났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이야 시험 끝난 게. 그러니까 이게 한 1, 2주만 지나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잊어먹고 그 시간마저도 이제 아까운 거야. 맞아. 그냥 그거 까먹기 전에 그냥 빨리 다지는 게. 내가 전에 낫지. 엘리베이터에서 매년 만나는 친구들마다 한 8월 말쯤에 나 이제 내년 대비 피트 수업 때문에 이제 왔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나한테 가끔 그런 거 물어. 선생님 SN2가 뭐였죠? 여러분 상상가? SN2가 뭐였지? 1년 동안 준비했던 내용인데 불과 몇 주 지났다. 그게 벌써 사라져. 맞아. 들으면 아 뭐였지가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빠르게 되새길 수는 있지만 많이들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냥 여러분이 하루 고민하면 그 하루만큼 혹은 그 이상 지식이 휘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하루빨리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준비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 일단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되려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기르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 결론은 빨리 하자. 빨리 시작하자. 빨리 하자가 되는 거겠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학생들이 1년간 혹은 더 오랜 기간 준비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MDP가 과연 이제부터 의대 편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저 세 분의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그냥 뭔가 우리 속이는 게 아닐까? 정말 도움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해. 일단은 홍영이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 네. 일반화학은 PT에서 공부했던 그 일반화학 지식 편입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물론 좀 더 국소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좀 더 귀찮은 계산을 시키긴 하는데 네, PT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유형이 약간 다르긴 하지. 그래서 추론을 최대한 걷어내고 그냥 좀 편한 지식 형태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되려 조금 더 편해진 건가? 그렇지. 이게 뭐 어렵다 쉽다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추론 형태의 문제가 익숙해서 그쪽 문제가 잘 풀렸던 친구들은 오히려 편입 문제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히려 쉽다고 보이죠. 문제가 우선 짧아지고 그래프나 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가 확실히 줄고 그냥 문제 짤막하게 아냐 모르냐 그 정도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성적은 잘 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아직은 구속적인 내용을 까먹는 게 많아서 하지만 딱 알면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대 편입에 과연 MDP를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일단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 답은 알잖아.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알고 범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유기화학은 하지만 일정 부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스타일이 조금 다를 뿐이라면 그치.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어. 당연히 도움 되지. 근데 지식에 대한 휘발성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공부하자 시작하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라면 일단은 생물 동인이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험이니까 또 다른 공부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그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생물이라는 게 무슨 뭐 피트 생물이라는 것이 아예 다른 세상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의 유형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업그레이드 방향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 문제의 유형이 다른 거에 대해서 또 긴장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생물 같은 경우를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 최근에 다 문제 풀어보고 하셔서 아시잖아.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딱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뭐 이렇게 좀 길고 그죠? 뭐 실험이 나오고 그죠? 뭐 맨날 생쥐에다 뭐 넣었다 뺐다가 또 생쥐에 넣었다 뺐다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이거는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MDP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셨을 때 편하게 생각하셨던 지식형 문항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 그런 문항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뭐 시험에 대한 유형적으로 어떻게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학생들은 생물에 대해서 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뭔가 의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떤 대학은 피트나 MD보다 시험 범위가 더 작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 생태 진화 분류가 안 나오는 대학도 있고 전공을 다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MDP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들었어야만 했던 심화 내용 있잖아. 그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형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까다로워진다거나 뭔가 내가 준비할 게 많아진다는 방향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게 또 계속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배웠던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잘 간직하고 계시면은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PT 시험 끝내고 나서 교문을 나오는 학생들에게 의대 편입 시험지를 풀게 하는 거야. 잘 풀 것 같아 나 생각이야.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야, 근데 야, 그대로 와서 앉아서 풀어. 근데 괴롭지 않을까? 아 그 아침부터 시험 봤는데 또 시험 보러 가면 그만 똑같은 문제만 같은데? 풀면 돼. 그거 잘 풀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까먹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알잖아. 근데 뭐 아, 이거 뭐였더라. 그 너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모여서 이런 영상을 찍게 했던 계기도. 그렇죠.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MDP 시험 잘 본 친구들은 사실은 뭐 고민 없지. 지금 사실은 내가 목표했던 바대로 그대로 이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근데 그들에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같이 1년 동안 공부했던 우리 제자분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지막 PT였기 때문에 맞아. 의기소침하고 뭐 인생 다 산 건 아니잖아. 사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변화를 주는 시점인 건데 PT가 아니라 또 다른 의대 편입이라는 길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렇다고 그게 뭔가 어마어마한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동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에 대한 휘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지식에 대한 유사성도 있고 되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식이. 게다가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라면 생쥐? 생쥐에서 넣다 뺐다 하는 이런 것도 없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잘 이용만 하면 되는 거라면 여기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내가 의대 편입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 길로 여러분이 한 발짝 스텝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 일단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애들 분명 있을 것 같아. 옛날에 피트 폐지되기 전 한참 전에는 시험을 봤어. 근데 스펙도 괜찮고 굉장히 좋아. 근데 네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아, 많죠. 굉장히 많죠. 안 좋아서 아, 이 정도면은 지방대는 갈 수 있는데 가긴 싫고 그냥 1년 더 하자. 그런 애들이 의대를 많이 갔어. 그런 애들이 꽤 있을 거야. 근데 올해는 내년 피트가 없잖아. 그럼 어디든 그냥 써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마음은 그렇죠. 지금 마음은 어디든 이제 약대를 합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차라리 같이 한번 대비해 보는 게 나쁘지 않지 맞아.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낮춰서 지방대 약대를 간다라기보다는 의학 편입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소개하고 싶었죠. 편입 쪽에는 물리가 없어. 물리에 되게 없죠. 두려움이 있고 물리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에게 대로 이쪽에는 물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연대 미르 캠퍼스가 있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폐지를 했죠. 물리도 빠졌고 약을 던지면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날아가나? 뭐 그런 걸 꼭 물리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렇죠. 왜 공부하는 거였지? 잘 모르겠어. PT 끝나니까 이제 이런 거. 미안해, 지금 까는 건데. 그거 쓸데없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철수랑 영해하고. 난 사실 정말 그동안 PT를 강의하면서 늘 느꼈던 궁금증이었어. 그러니까 물리가 왜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친했던 분들한테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든 뭐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너무 궁금했던 거지. 자, 근데 사실은 약대든 의대든 이쪽 화학하고 생물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잘 살려서 조금 더 방향을 이쪽 의대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소중한 중요한 또,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약대에 갔어. 맞아요. 다니다가 맞더라. 오는 맞아. 거야. 또 맞아. 저는 두 명이야. 의학과 학생들 상담했어.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 한 명은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공부할 거면 의대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도 아마 과거에는 아유 그냥 아무 약대나 가고 싶어 했겠지만 막상 가고 나서 현실을 보니 현실을 직시하니 야 이거면 뭐 충분히 의대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저기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아파트? 아파트에 내가 가르치던 제자가 있어. 살아.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그 남편과 같이 살아. 여학생이었는데 막 되게 오래전이지. 한 2회 피트, 3회 피트 이쪽 학생들이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한 명이 아니야. 또 여러 명이야. 그래서 되게 놀라기도 하는데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약국을 개국해서 이제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약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틀었더라고. 맞아요. 의대로. 그래서 현재 지금 의사를 하고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사실상 예전 1회 피트 때부터 느꼈던 경험이긴 한데 선생님 저 피트 시험 보고 나서 의대 편입 대비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의 족보를 사갖고 온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몇몇 학교 의대에서의 복사실에서 파는 족보를 사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푸는지 풀어주세요 이랬던 학생들이 있고 실제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럼 어디 갈래? 약대? 의대? 그냥 의대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피트만이 길이 아니고 그래서 피트 잘 받고 나의 목표가 약대였으면 약대 가야지. 근데 그게 그치.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못 봤거나 혹은 피트 시험을 잘 봤어도 약대가 아니라 의대 쪽에 대한 로망이 꿈도 있다면 로망도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자 이제 그러면 분명히 MDP를 공부했던 게 편입에 도움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치? 이미 준비를 하셨다니까. 명확한 사실이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진짜로.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떤 전략을 삼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의대 편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뭐 생물부터 얘기해볼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선생님 말씀도 다 들어보시면 이제 결론은 편입시험은 압도적으로 지식이 좀 더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MDP 준비를 하셨을 때 이제 보통 추론이나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지식은 좀 반복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은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추론이나 사고력은 좀 하루아침에 늘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식형이 좀 많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 그냥 정말 생물은 정말로 제가 과정 없이 어차피 뭐 우리 앞으로 수업하거나 뭐 앞으로 제가 뭐 인강이나 이런 쪽에다가 뭐 기출문제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압도적이다. 그냥 이제 특히나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학생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추론형 문제들 굉장히 긴 문제 있죠. 굉장히 긴 문제. 뭐 실험이 나오고 뭐 그래프로 해석을 하고 교수님이 거기에다가 또 함정도 집어넣고 그 함정 찾아내고 없다. 뭐 조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없다. 저스트 그냥 없다. 내가 궁금한 일도 없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피트를 대비했던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생물은 범위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주 전체라고 할 만큼 무수한 얘기로 그렇게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의대는 왠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 실제 우리가 아까 초반에 되려 피트나 MD 쪽보다 범위가 작은 좁을 학교도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작은 학교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몇몇 학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몇몇 학교 아닌 학교들 때문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그 넓은 범위를 다 해야 되는 걸까? 그건 비효율적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치. 본격적으로 편입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학마다의 특성이 좀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학점, 지금까지 딴 학점이 어떤가, 본인이 몇 학년인가, 본인의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또 지원할 학교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이제 가지가 있는데, 그냥 생물시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항상 기본은 이제 일반 생물학이에요. 누구나 다 일반 생물학 보는데, 사실 MDP 준비를 하셨을 때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일반 생물학 범위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전공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편입시험이라고 해서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저스트 일반 생물학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고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MDP하고 다른 추가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학생들 뭐 얘기하면 알잖아. 뭐 이렇게 물질 대사 파트 같은 것들, 뭐 분자 생물학 파트 같은 것들. 이거 솔직히 딱 우리 전공 수준 공부했잖아. 머리 몰라.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편입에서도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분자 생물학 같은 곳에 나오는 이제 실험. 아, 사람 잡아요. 그 실험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 정말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는 정말 날려버리죠. 상관없으신 거고. 다만 이제 지식은 좀 중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정직하게 딱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까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내용들을 빨리 지금 이 편입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은 4개월을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론을 공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학교,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건데 그럼 그것들에 대한 대비는 생물에서 어떤 특강 같은 걸 이용해서? 특강도 하는데 당연히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기존에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이고 정말 정말 특정 대학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듣는 건 어떻게 좀 비효율적이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네. 편입시험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 수업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하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즘 생물 트렌드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헤비하게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뭔가를 쳐낼 건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늘릴 건 없다라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물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심했죠. 근데 이게 편입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게 더할 수도 있거든. 어떤 학교는 정말 가볍게 어떤 학교는 정말 무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대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특정 학교 가장 헤비하게 나온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고 그걸 이제 동인이가 제시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에 맞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걸로 이론을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학교를 지원하고자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쨌든 분명히 네가 해줄 거 아니야 특강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것들을 요소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메꾼다라면 그거 이상 효율적인 게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건 이제 효율적인 공부법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진짜 의학 편입을 이제 해야 되겠다 공부를 시작했어. 근데 보통 한두 군데 학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최소한 다섯 개? 아니면 뭐 시험이 일정만 겹치지 않게 구성되면 뭐 많게는 10개 학교를 막 지원해서 그러니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리가 MDP를 공부했던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거쳐왔거든. 우리가 무슨 뭐 좀 더 헤비하다 사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대비를 했던 거야. 근데 MDP를 대비하지 않았던 이들은 그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 본인 이미 알게 모르게 그렇죠. 아까 그치. 얘기했잖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휘발성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그치. 생물을 이동현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더불어 이제 편입 쪽에 해당하는 문제도 같이 풀 거니까 문제 적용 능력까지 빨리 향상시키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화학은 어때? 아 화학에서의 학습 전략 하면은 화학이 되게 무겁다. 아 화학이 너무 달라 피트랑. 근데 그게 되게 저도 만약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화학 때문에 죽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욕도해? 우주 최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죽겠다라는 건 진짜 이론이 어렵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트가 진짜 화학이 어려웠던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계속 이제 생물하고 비슷하게 얘기가 가는데 아 괜찮아 이제 말하는데 아 너무 막 추론을 시킨 거지 그게 과도하죠 사실. 어, 기체 문제 같은 거 보면은 피부에 나를 틈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코걸 열었다 닫았다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반응까지 시키고 온도도 바꾸고 이것저것 조건을 막 바꿔가면서 뭔가 이 정보를 막 캐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이건 뭐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어 이건 화학에서 너무나 너무나 다들 느끼는 이야기야 생물은 아는데 안 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화학은 아는데 안 풀린다? 어, 다들 그럴 거야. 어, 아는데도 안 풀려. 그래서 피트는 그랬는데 되게 웃긴다. 아는데 안 풀린다. 어, 이론은 모르지 않아. 근데 문제는 안 풀려. 문제 푸는 공부가 따로 있어야 돼. 피트는 그랬는데 편입은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추론이 없다는 게 알면 직관적이다. 어, 직관적이다? 그냥 지식적이다. 생물은 아까 지식적, 직관적. 어, 예, 예, 완전히 정직하다. 화학은 어, 정직해. 화학 마찬가지 아니야. 화학도 공부 양의 성적이 정비례할 거예요. 어, 하는 만큼 나올 거야. 피트랑 달라. 하는데도 안 나온다 그런 건 없어. 야, 어, 하는 만큼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리한 거잖아. 여러분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그동안 해왔던 공부 그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적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네. 대신에 하나 어.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좀 넓게 공부해야 된다. 넓게 공부해라. 아, 좀 국소적인 지식들을 좀 많이 쌓아둬야 된다. 피트보다는 좀 더 국소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해. 아, 피트는 굉장히 핵심 영역만 물어보거든요. 얇을만. 편입은 아 굉장히 뭐 짜잘짜잘한 거, 예외적인 것들. 피트에서는 예외 같은 거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나와. 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다 까먹은 그런 걸 다시 상기하면서 채워놔야죠. 그래야 이제 고득점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 동윤쌤이 얘기한 것처럼 피트 시험 막 끝나고 나온 애들한테 편입 문제 보면서 풀어봐 라면 고득점은 안 나올 것 같아, 화학은. 조금 문제에 대한 적응이 그러니까, 새롭게 필요하니까. 어? 어디선 본 건데 기억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야. 피트는 진짜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거든. 근데 편입은 좀 국소적인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상한 것만 물어봐. 맞아.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을 해야만 맞는 거고 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조건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중요한 게 이 피트 화학이었던 것 같아. 사실 유기화학도 사실 조건 보고 막 오류 있는지 따지고 이 조건이 삼정 안 낚이려고 하고 하는데 편입은 그런 거 없고 대신에 뭐 단예로 뭐 돌턴의 원자설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런 건 진짜 피트에서는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아.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 그냥 듣고 아 그런 게 있어 하고 어디선가 들어봤어 중학교 때. 아. 근데 그동안 피트 공부하면서는 자세히 본 적 없는 그런 게 나오면 그래 예전에 나도 기억했어야 되는 거야. 그 화학적 편입 문제 내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봤을 때 보면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 이런 게 있었다니까 편입 문제. 신선한 생선을 구워야 돼.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 어마합적이다. 그 나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전에 그 의대 편입 여러분 저 이제 피트 하기 전에 봤을 때 문제라서 그때 그 화학생들이랑 얘기한 그 당시 화학생들 얘기하다가 그런 우스갯 얘기했어. 선생님 생선은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선이 죽고 나면 사후 경직이 온대. 그 생물. 어, 그치. 생물 화학이 플러스라니까. 그 사후 경직 때 먹. 어, 끔찍하다. 그때 먹어야 그렇게 쫄깃하대요, 여러분. 근데 수업 시간에 하루만 그렇지 경나지. 근데 하다못해 이렇게 얇고 어찌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는 그런 그치.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아. 해서 그 사소한 지식들을 짜잘짜잘하게 다 알아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좀 가볍게 하지만 좀 얇게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깊이 있는 지식까지도 갖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넓이만 잘 고려하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치? 근데 그 피트를 준비한 학생이면 유기화학 그 범위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제일 걱정이지 않을까? 피트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맞아. 나 그거 모르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일단은 뭐 불과 몇 주 전까지 우리가 이제 피트 수업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많이 했었지만 어차피 이렇게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학생들이 대부분 유기투를 해야 돼. 근데 그 유기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대 편입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거랑 똑같아.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유기투를 봤더니 어라? 의대 편입도 유기투까지 공부를 하면 볼 수 있는 거네. 아니 그러면 어설프게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정도의 수업만을 하는 면접 강의를 보기보다는
아예 의대 편입을 그냥 대비를 하기 위한 수업을 듣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왜냐면 의대 편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면접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건데,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국소적인 내용만을 배우면 의대 편입 대비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투 수업만 따로 이렇게 좀 증이 되는 커리어의 구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MDP 쪽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투 쪽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맞춤형 강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지. 게다가 시작하면 되겠네. 분과학이라는 것도 있어. 아, 스펙트럼 보는 이런 게 분과학이 있는데 기억나. 대다수 이 화학과 관련 학생들은 분과학 들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쪽 편입 쪽 분과학은 되게 쉬워. 아, 그래요? 특징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특징적인 내용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데 있어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불과 6시간도 안 걸려. 여기서 말하는 6시간이라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PT에서의 수업 두 번 정도 분량.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게. 이런 얘기까지. 내가 옛날에 PT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 편입 수업을 했던 대상 학생들 중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왔던 아주머니도 계셨어. 근데 내가 그 마지막 수업 내용이 분과학 특강이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스펙트로스코피를 설명하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그 정도 연배들한테. 근데 다들 재밌게 이해하고 넘어가. 딱 그 정도야.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깊이 있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거지. 아까 생물 그 화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얇아. 그냥 아, 나 이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딱 그 정도야. 아니, 이해가 되는 게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래 막 깊은 사고까지를 출제하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출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치. 문제 그리고 전문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치.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했던 정도의 그치. 그냥 그 정도의 깊이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리켰던 모든 걸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PT는 범위가 좀 늘어난다라고 한들 어차피 면접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라면 이제 MD 같은 경우는 범위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와서 바로 문제풀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론을 배웠는데 내가 MD 쪽에서는 사실 유기투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 그리고 또 나온다고 해봐야 되게 적어, 한두 문제. 그래서 사실 그쪽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면 그걸 위해서 유기 투 쪽만 따로 이론을 공부하면 그 또한 대비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편입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는데 이쪽 편입 문제도 이 피트 쪽과 달라. 문제가? 문제가 달라. 아까 이제 생물도 지식 혹은 직관적, 화학도 역시 뭐 추론이 조금은 있겠으나 그쵸. 피트만큼 그렇게 지저분하지 그 정도는 않잖아요. 아니죠. 유기 화학 같은 경우에 가장 지저분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지식적인 깊이가 아니라 구조가 어렵고 입체가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구조인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야. 근데 현입은 그게 없어. 정말 지식이 있으면 그냥 풀어요, 여러분. 정말로 직관적이야. 나 알아?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적어놓고 나오면 돼. 그냥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만 써줘. 그러면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주의사항을 요구할 정도로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게다가 학교에 따라서 더 정말 쉽게 나온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위가 좀 늘어난다고 한들 그 범위에 대해서 공부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게 공부하면 되고, 분과학도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 학교만 나오니까 내가 특정 학교를 대비한다라는 경우에만 여러분이 그것도 특강으로 공부하면 되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결론적으로 다 들어보면은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결론은 생물이건 화학이건 유기이건 간에 일단은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과 이게 실제 학생들이 문제를 봐야 이제 물론 정말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정말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MDP는 좀 과도한 정말 틀리게 하기 위한 목적의 문제가 너무 많았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솔직히 학생들 생각하면 너무 막 세게 얘기는 못했었지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좀 과한 문제가 너무 많았었단 말이에요. 심했지. 그런 게 이제 편입 시험에 정말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뭔가 비틀려 있고
뭔가 교수님께서 과도하게 뭐 함정을 걸어버리고 하는 게 정말 없다.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거는 정말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금방 익혀내실 수가 있는 것이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고효율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게 아니신가. 오히려 어영부영해서 또 머릿속이 다 지워져 버리고 나면 다시 또 원점에서 도돌이잖아요. 아, 그건 정말 여러분이 가장 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 생각 포도당 다시 그리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참 후에 아, 나 의대 편입 해볼까? 아, 그때 고민하면 또 진짜는 너무 다 날라가 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맞아, 맞아. 근데 얘기 쭉 들어보니까 문제 유형은 화학이 가장 피트랑 편입이 다른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피트가 너무 이제 우주로 간 거죠, 솔직히. 피트와 일반화학은 다들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야. 와, 이거는 뭐 해설 강의 들어도 못 풀겠다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해설 강의 듣고도 딱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패스. 있어. 몇 개 소재는 한참 듣고 와, 이 문제 버릴까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상담을 해. 이거 버려도 되냐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편입은 그게 없다라는 게 저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교수님들이 그런 마음씨가 아니신 거예요. 편입 기출 문제는 한 시간에 20문제 이상 풀어요. 맞아요. 진짜 한 시간에 20문제 이상 풀어. 아, 풀이를 한다는 거야. 애들 푸는 풀이를 한 시간 동안 20문제 이상 할 수 있어. 그럼 스스로 풀면 더 풀 수도 있겠네. 딱 보고 오케이 넘어가 됐지. 딱 보고 혹시 모르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고. 단락지식이 막 쌓이면 돼.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문항에 대한 출제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맞죠. 이게 뭐 하다못해 피트 쪽은 이미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복수의 학교에서 복수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게다가 과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가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는 데다가 기간이라는 것도 절대 짧지 않거든. 약 30여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모여서 그들이 출제를 하고 선행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정규 음포도도 그리고 특정 보기에 답이 너무 쏠리지는 않는지라는 것까지 보고 남녀 성비에 따르는 정답률 분포도도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하에 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변별력을 위해서 좀 문제를 많이 꽈던 것 같아 그동안. 그치. 지금까지. 변별력을 위해서. 게다가 피트는 처음 시작됐을 때 유기화학 범위가 워낙에 작다라는 논란이 2009년도 12월부터 있었어. 그때 이제 처음 시작될 때. 그래서 그들이 했을 때의 고민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범위가 되게 협소한데 이 속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할까? 화학은 숫자를 지저분하게 하고 판단을 하기 어렵게 비비 꽂아. 이런 거 아니겠어?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구조를 못 알아보게 하자.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하자. 생물, 실험을 그냥 실험을. 논문에 있는 내용을 써요. 쥐를 넣었다 뺐다. 그런 식으로. 쥐를 넣었다 뺐다. 쥐였어? 쥐의 복강에 A를 주사한 다음 14일이 지난 후 맨날 나왔던 거. 근데 이제 사실상 의대 편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출제 시스템 자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출제하는 그 시기 자체가 방학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럼 다음 학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고 뭐 출제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제해서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라면 본인이 평상시에 학생들을 평가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일반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고사 정도의 느낌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도 있어서도 이 피트 같은 경우는 MD 같은 경우는 되게 정제된 언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 의대 편입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마다 언어 사용이 좀 다를 수도 있어. 맞아요. 그건 좀 그래. 그래서 언어에 대한 사용이 좀 달라서 그런 언어에 대한 불친절함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전체적인 많아요. 문제의 내용 자체는 평이하다는 거.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휘발되기 전에 하루빨리 공부를 시작해서 화학, 그리고 생물, 그 다음에 유기화학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노력 헛되지 않게끔. 그래서 새로운 의대 편입이라는 길로 하루빨리 여러분이 접어들어서 여러분의 목표를 좀 이룰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싶고 여러분도 그래서 기쁨을 좀 얻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얘기했는데 막상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부담될 거야. 부담될 거고 정말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추상적이겠죠. 실체를 아직 느낄 수가 그치? 없을 테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와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평가를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평가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편하게 와서.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원래 이게 상담 같은 걸 우리가 해보면 이제 좀 정량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상담해주기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저 뭐 6이 몇 달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아 맞아. 이게 무슨 뭐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서는 이제 저희들끼리 여러분들 상담 목적으로다가 아 우리 학생은 요 정도 되어 있으시니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모의고사 사실은 전체 업계를 통해서 처음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없었죠. 여러분이 오면 선생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입 유형에 딱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말 아까 동영이 얘기한 것처럼 상담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감에 대한 어떤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머스트해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해주시고 학생들한테 좀 힘이 되는 말들 혹은 인사말 해주시고 이 자리 한번 마쳤으면 합니다. 네, 홍영이부터 좀 얘기해 볼까? 지금 편입을 좀 알아보고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요 영상을 보게 된 친구들. 더 알아보셔야죠. 이것저것 더 찾아보고 이 시험이 뭐다라는 걸 좀 더 느끼셔야 될 텐데 네, 중요한 건 그동안 해왔던 공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방향에만 맞춰서 앞으로의 그 편입 방향에 맞춰서 4개월을 대비하면 충분하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동윤이. 뭐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MDP를 꿈꾸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칼을 굉장히 잘 갈았는데 한 번만 휘두르고 그냥 버려버린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생물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슬프잖아. 그냥 내가 고통받고 힘들었고 그냥 끝. 이 뭐야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결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의외로 또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나이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정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예를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 뭐 여러분들이 과정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어떤 학생의 성향이나 어떤 학생의 스펙에 따라서는 더 사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었던 거라는 거지. 정보가 너무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맞아. 이제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 학생들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상담들을 해오고 접하면서 느꼈던 건 한 번의 실패? 혹은 한 번에 있어서 약간 굴곡들이 학생들에게 되게 뭐랄까 두려움을 주나 봐. 그래서 있죠, 내가 이 MDP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쪽과는 안 맞나 봐.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어떤 하나의 그 선을 긋는 행위들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시험 문제 유형이 달라. 우리가 흔히 과 혹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과목 적합성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험에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서 토익은 잘 못 보는데 토플은 잘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게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라. 근데 이쪽 내가 영어 잘 못하거든. 근데 이쪽 피트 MD 이쪽 시험하고 이쪽 의대 편입 쪽 시험을 놓고 딱 본다면 우리가 가릴 거 없이 다 내놓고 얘기한다면 범위는 거의 비슷. 6위는 좀 차이 있을지언정. 문제의 난이도와 수준은 피트나 MD보다 조금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다. 라고 보면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들,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눈물겨운 노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남은 넉 달 공부해서, 정말 끝맺음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몰라서 준비를 못했다면 너무 억울할 테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우리가 나온 거고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피트 그리고 뭐 MD 편입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만큼 여러분에게 더 전문가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 같이 네. 이제 뭐 얘기하셨으면 인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데뷔를 응원하는 네. 그런 파이팅 한번 할까? 어, 파이팅? 어, 좋네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자, 셋.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